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신세대와 구세대가 함께 공존합니다. 내가 뭐 신세대라고 까불다가 큰 소리 치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구시대로 밀리면서 신세대가 밀고 들어옵니다. 신세대가 구세대를 보면 말이 안 통한다고 답답해합니다. 융통성도 없고 꼬리타분하고 고지식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대가 좀 마음은 열고 신세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신세대는 아예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그 설명 풀어 알아가니까 뭐 속이 답답하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구세대가 신세대를 보면 자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이 너희들이 섰겠느냐? 나를 밟고 서 있는 거 아니냐? 그 도무지 아래 위가 없어요.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조금이라도 끼어드리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비웃는 웃음으로 왕따를 만들고 맙니다. 구시대와 신시대 사이는 항상 알력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 갈등과 알력이 육신적인 나이 세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삶은 구시대인가 아니면 신시대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1세대인 구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세대예요. 본문 첫째를 보게 되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면서 함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장로들과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함께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죽고 난 다음에도 신앙에 빗나가지 않도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불순종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는 즉시 돌이키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도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세대의 신앙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 특징을 여호수아에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5절에 봐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어려운 난관에도 여호와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여호수아를 백성들도 전적으로 믿고 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밝은 대낮보다는 어두울 때, 대로보다는 계곡을 지날 때,
무슨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주의 뜻과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믿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용기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하는 신앙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혈로 정복했습니다. 이 신앙이 구세대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세대인 대표로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그의 동료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요. 이들은 하나님 역사를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50년 지난 훗날에 임없는 교회가 이곳에 황막한 곳에 세워질 때의 땀과 눈물과 직접적인 눈물을 체험하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 있는 우리의 후대가 일어났을 때 임없는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열 가지의 재앙사건, 광야 40년의 행군,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성의 함락, 아이성의 실패, 가나안의 정복, 입으로 전해오는 것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에 뜨거운 감격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신에게로 마음이 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상만 남게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로 온 거예요. 신세대는 구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하면서 정복한 땅에 심어놓은 굳건한 믿음의 나무에 땅을 파는 땀의 수고로움도 양문에 그름을 주는 눈물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시대와 함께 심어놓은 나무 말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황막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쉬는 그놈이 있었느냐 아멘 아멘 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의 아멘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어디뎠고 무식하기만큼 아멘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았고 이래 정복한 이 땅에 멋진 나무를 믿음으로 심어주었으나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신세대가 다시 직접적으로 이 나무를 살 수 있는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채찍으로 훈련과 연단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나간 세월의 나이에 맞추어 신구세대를 가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구세대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직접적인 구세대를 외면하고 땀과 눈물로 체험해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신세대 아닌가 영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이나 연조나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직접적인 체험한 구세대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남이 하는 말만 듣고 한 번도 직접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한 신세대인가를 확실히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신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고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 땅을 다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 몰아냅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았으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계승하여 이 땅을 밟게 한 선배들의 직접적인 눈과 땀을 기억하여 계속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세대는 이제 우리는 힘들게 싸우지 말자. 이만해도 만족한데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놀자.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고 자는 신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물론 꿇는 무릎으로 아멘을 순종했던 그 모습대로 새로 태어난 세대가 그렇게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상모교회 한 세기 전 114년이 넘어갔잖아요. 이 예배당을 짓는데 하나님 명령하심에 절대 순종하여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 때만 해도 여기는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전부 논밭입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황막한 여기에다가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지을 때는 뭐라 말하겠습니까? 23년 전에 그때 예배당을 지을 때는 이 손골짜기에 사람을 채우겠느냐고 빈익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원래 어른들의 뜨거운 물음에 아멘! 아멘! 이 소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도리어 자신의 지식으로 거절하고 더 전진하려 하심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분명 신세대의 모습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신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되고 보니 말씀을 의지하거나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록이 거의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은 젊은 목사 말 한마디 아멘! 무릎을 꿇었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들었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강단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 할 때는 너무 울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되면은 그런 직접적인 체험의 아름다움이 물러받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성경책은 있지만 일주일에 몇 번 성경책장을 넘기십니까? 사무실에 빛이 어두웠지만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전시형으로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로 뜨거운 가슴에 눈물을 흘리보지 못하고 의식으로만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활을 너무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지는 아니한가? 자신을 조용히 말씀 앞에 겸손히 솔직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강론에 내리는 말씀에 다른 사람들은 아멘! 절도 하는데 나는 왜 절대로 입이 떨어지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기도는 가슴에 나오는 애절함이 묻어 있는데 나는 왜 형식에 매여 입으로만 달싹거리고 묵상하고 있는가? 찬송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없는가? 이 모습이 솔직히 자신이라면 신세임을 스스로 자인해야 합니다. 이는 움직이며 행동하지만 영적으로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진하여 정복하라 하시는데 내 생각은 이만하면 만족하니 더 싸워 피 흘릴 필요가 없다고 고집합니다.
자신이 앞장서지도 않으면서 남도 담대히 전진하려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다리를 걸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신세된 모습입니다. 구세대 어른들은 그 당시에 무슨 큰 돈이 있었습니까?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까? 농사 짓는 농부에 불과했지만 이 그단 예배당을 지지할 때 아멘 하고 내어 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살고 뚱뚱거려도 조금만 하작하면 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안 하려고 하는지. 훗날 우리 세대가 지난 이후에 꿈이 상목을 누가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신시대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 땀과 눈물로 넋째 무릎으로 아멘하며 만들어 놓았던 터 위에 후손들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시켜 조상들의 흔적을 다시 밝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특별 계획 속에 실행하게 됩니다. 구세대가 죽고 신세대가 일어나면 신세대는 구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하다가 남은 것이 있다면 대를 이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현실에 그만 안주하고 말아버립니다. 한 번 내린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대에 와서 불순종으로 막을 내려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어지면 하나님의 피비 쓴 자를 마시게 해서라도 자신과의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함께 살아보니 교제해보니 이 친밀한 관계가 괜찮다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 뭐 그렇게 미워할 거 있느냐. 서로 뭐 같이 뭐 교제 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안면 몰수하고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흐르게 하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의 채찍을 사용하여서라도 간접 체험을 직접 체험으로 바꾸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세대의 간접적인 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에 바람을 일으켜도 역사는 없는 거예요. 신세대의 신앙은 하나님 능력과는 관계가 없고 천국 가는 길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름 달고 해서 장로고 이름 달고 해서 권사지 그 이름이 직접적인 체험이 없이 형식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형편이나 처지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직접 체험을 하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모세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구세대의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을 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세대의 큰 소리를 들을 때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즉각 보이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직접 체험으로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과 교만을 앞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꺾어져 그때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겸손히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나에게 직접 체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밑에 바싹 엎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의 주명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신세대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지만 나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님도 이만한 연조가 있어도 직분이 있어도 말만 뛰면 신세대 같은 말 하는 사람 있고 어린 젊은 청년이라도 나은 가슴만 꼭 구세대같이 직접적인 체험 속에서 아멘한 성도가 있으니 우리는 나이나 연조나 직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세대의 구원의 감격에 눈물도 말라지고 겸손의 무릎도 순종의 아멘도 약해져 있는 신세대의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함된 교회가 114년 동안 오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 믿음에 선배들의 뜨거운 눈물과 무릎의 아멘을 가슴으로 체험해보지 못하고는 제2의 다시 한번 구미 상무회가 크게 시대와 민족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미 상무회는 우리 교단을 넘어서 한국 교단의 이름을 다 알 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세대의 어른들의 아멘 아멘으로 전진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구미 상무회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터 위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시대를 리드하는 위대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모르는 그들에게 멋진 역사를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엎드려 직접적인 체험을 경험한 자들로 몸된 교회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강력한 능력이 구미 상목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지나 50년 지나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에 올라왔을 때 여기 얼룩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리 역사의 진행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